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동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. 행안부는 이번 선거를 준비하면서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투개표 관리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투명한 사전투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또 법무부는 허위사실 공표와 흑색선전을 비롯해 금품수수, 공무원과 각종 단체 등의 불법적 선거 개입과 선거 관련 폭력을 단속 대상으로 선정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습니다.